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핵심만 꼭 짚어주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도 우리 한자상어 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한자어는 우리 객반 위주부터 경이 원지까지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자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각각 각자인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각이라는 음에서 지금 객이라는 지금 음이 오고 있고요. 각각의 자리와 위치에서 요 간머리 집 안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손님이라고 하죠. 손님, 각에서 음이 와서 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객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자는 그 반할 반자죠. 반할 반자, 뭔가 뒤집는 그런 모양을 본뜬 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반자. 그리고 이 한자는 여러분 할 위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주인 주자가 되겠습니다. 손이 돌이켜서 마치 주인처럼 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객반 위주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손이 돌이요. 그렇죠.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부차적인 것, 즉 손님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인이 주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김을 이룰 때 우리가 머리카락이 손반 위주, 아니 객반 위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객전도 같은 뭐 맥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주객전도도 이제 주인과 손님이 이제 뭐 전도가 되었다, 바뀌어 나타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쵸? 손객, 그리고 돌이킬 반, 할 위, 주인주. 그래서 손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객반 위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자상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갈 거자입니다. 갈 거자. 그리고 이 한자어는 바로 머리 두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콩두자, 얘는 머리 혈자에서 우리가 여기서 음이 오고 여기서 뜻이 와서 머리 두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한자는 사실 요 세추자에 우리가 적을 소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작은 새다라고 해서 참새 작자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에서 참새 작과 이제 유사한 어떤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새 작에서 음이 온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창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라는 것은 뭔가를 자를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따라서 끈을 절자가 되겠습니다. 끈을 절자. 사실 작자와 절자가 그렇게 이제 음이 유사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어려운 한자는 바로 이 끈을 절자 같아요. 끈을 절자. 그래서 우리가 창과자가 있고 세추자가 안에 있는 그런 형태를 끈을 절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 그렇죠? 꼬리 밑자죠. 꼬리 밑자. 얘는 터럭 못자입니다. 그래서 터럭 못자가 이렇게 지포자 아래 바뀐 것을 우리가 꼬리 밑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갈거 머리도 끈을자 꼬리미라는 것은 바로 이제 머리도 가버리고 그리고 꼬리도 끊고 뭐 중심만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두절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 즉 어떤 일에 머리 꼬리 자른 요점만 간단하게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두절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거 머리 두자 맞아요. 끈을 절자, 그리고 꼬리 밑자 해서 거두절미, 볼륨만 말함을 의미할 때 우리가 거두절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한자는 바로 뭐죠? 우리가 어떤 집에 자리를 잡고 오래 있어요. 얘 꽃자잖아요. 집에 자리를 잡고 오래 있으면 의미할 때 우리가 살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 거자. 그리고 이 한자는 그쵸? 편안할 안자. 그리고 이 한자는 생각 사자. 그리고 이 한자는 그 위엄 위자예요. 얘가 이제 병부절을 말하고요. 이게 벼랑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을 이제 본떠 만든 한자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위엄 위자, 위태할 위자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한사 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서도 뭐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어째 위태함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한사 위라 함은 평안할 때에도 위엄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한 사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 걷자라고 했습니다. 고에서 의미도 유사하게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한자는 편안할 안자. 그리고 이 한자는 생각 사자. 그리고 이 한자는 위태로울 위자 해서 거한 사위,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한자상어입니다.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손수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수자에 있는 이 한자가 바로 주다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빼면은 얘가 이렇게 주다 여자예요. 줄 여자로도 사실 쓰이고, 그리고 더불다, 더불어 같이 하다,
라고 할 때도 여자가 쓰여요. 그래서 줄 여자, 더블 여자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손수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바로 들, 거자예요. 들, 거자. 우리가 뭔가를 들 때 손으로 들잖아요. 그리고 여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지금 거라는 음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들다 응차. 응차라고 이제 들 때 우리가 들 거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바로 뭐예요? 그쵸? 책상 안자입니다. 책상 안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안자에 나무로 만든 어떤 괴, 뭐 책상을 우리가 의미하는 한자라고 했습니다. 책상 안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이제 가지런할 제자예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나라를 의미할 때도 이 제자가 쓰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이 눈이에요. 눈. 이 눈목자잖아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있는 거 바로 뭐라고 해요? 눈에 있는 거. 눈썹이잖아, 눈썹. 그래서 눈썹을 형상화한 한자이기 때문에 눈썹 밑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한 재미라 함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책상을, 밥상을 이렇게 눈썹까지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어떤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공경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러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남녀가 유별하며 그리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유교정신이 좀 있었죠. 그래서 나온 한자 성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라는 뜻으로 남편을 깍듯하게 공경함을 이르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거한 재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 응차 들거자 책상 안자 그리고 가지런할 제자 눈썹 밑자 책상을 눈썹까지 들다 그래서 굉장히 공손하게 남편을 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 무엇이에요? 갈 거자이죠. 갈 거자. 그 다음 이 한자는 그렇죠. 사람 자자입니다. 좋아요. 잘 해결되고 있어요. 얘는 반드시 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돌이킬 반에다가 그러니까 책받침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책받침은 뭔가 진행하다 가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돌이킬 반, 뭐 반할 반에 이제 그 책받침이 들어가도 돌이킬 반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객반 위주 할 때 그 반자에서는 책받침이 안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책받침이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우리가 돌이킬 반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자 필반이라 함은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회자 정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였던 사람은 반드시 헤어짐이 정해져 있다, 떠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헤어짐이 반드시 있고 또 헤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돌아옴이 있고 만남이 있고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불교의 사상으로 거자 필반, 회자 정리 둘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뭐예요? 그 다음 한자 아니죠. 맨날 실수해. 그쵸? 갈거자, 그리고 사람자자, 반드시 필자, 돌이킬 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뭐예요? 얘는 지금 햇빛 빛날 간자예요. 햇빛 빛날 간자. 그래서 제가 이게 새 을자라고 했는데 햇빛이 빛나고 이제 새가 있는 곳, 새가 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제가 암기 팁을 드렸었어요. 바로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늘 건자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햇빛의 기운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마르게 하기 때문에 마를 건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하늘 건자로도 쓰이고 마를 건자로도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 건자가 되겠고 얘는 그렇죠. 지금 이거 신자이고 얘가 흑토자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땅 곤자 신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지금 곤이라는 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흑토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땅 곤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있고 그 다음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이 우뚝 서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무슨 행동을 할지 이어지는 한자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라고 했죠? 그죠? 정나라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나라 정인데 여기서 제방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던질 척이라고 했습니다. 던질 척.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딱 한 번 던진다. 뭐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승패를 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로 승부를 겨루면 이를 때 우리가 건곤 일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일척 건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던진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이제 한 번 던진다 해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바꾼 형태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죠. 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 건자 그리고 우리가 이땅 곤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일자 던질 척자.
그래서 우리가 승부수를 던질 때 건곤 일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 그렇죠? 하늘 건자로도 쓰이고, 그리고 말을 건자로도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건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 목자, 그리고 또한 물 수자, 그리고 또한 살 생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은 나무를, 그렇죠? 뭐 물에서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말은 나무에서 뭐 물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말은 나무에서 물이 난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무엇을 내라고 요구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는 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막 해달라라고 요구하거나 할때 우리가 건목수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난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제 무리하게 요구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 바로 뭐예요? 하늘건자 말을 건자로 쓰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나무 목자, 그리고 물수자, 그리고 살생자, 날생자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나무에 물이 날리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함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한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 한자는 우리가 나무 목자에 그렇죠? 각각 각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격식 격자예요. 격식 격자. 그래서 나무 목자에 각각 각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나무는 어떤 틀이 정해져 있고 그 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격식을 의미하는 한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격식 격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그죠? 물건 물자라고 했습니다. 물건 물자. 그리고 얘는 이를 짓자고 얘가 등굴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짓자에 등굴의 문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를 치예요. 이를 치, 치, 치라는 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면은 말이 화살처럼 빨리 나가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알 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경물 치지라고 하면은 어떤 실학학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표현이긴 하죠.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물에 접근할 때 실제로 연구하고 그걸 따져서 어떤 것의 지식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목자에 각각 각자가 붙어있네요. 격식 격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건 물자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를 치자. 그리고 얘는요. 알 지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사물에 어떤 이치와 지식을 직접 탐구하고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경물 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 볼게요. 여러분, 얘가 막을 격자죠. 막을 격자. 그리고 얘가 손 력자. 그래서 어떤 것 위에다가 솥을 얹어놓은 형태라고든지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막을 격자, 손 역자가 쓰이고 있고 여기 이제 언덕부가 있어요. 언덕부가. 그래서 언덕이 있으면 어떤 것의 사이가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덕부가 있는 한자 앞에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이뜰 격자예요. 사이뜰 격자. 여러분, 얘는 바로 뭐예요? 그죠? 세상 세자, 인간 세자, 그리고 갈치자, 그리고 느낄 감자입니다. 그래서 격세지감이라 하면은 뭔가 사이가 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뭔가가 변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된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격세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가 뭔가 떨어진 듯한, 뭔가 지금 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가 굉장히 많이 변하거나 바뀌어서 사이가 떨어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격세지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 바로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격자라고 했습니다. 사이뜰 격자, 인간세, 갈치, 그리고 느낄 감자입니다. 세상이 몰라보게 변한 상태에서의 느끼는 느낌을 우리가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한자. 맞아요. 사이뜰 격자. 그리고 이 한자는 얘가 가죽 혁자야. 가죽. 가죽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로부터 가죽으로 뭐를 만들었냐면은 신발을 만들었어요. 신발. 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이 화이잖아요. 화. 그래서 화라는 음이 와서 우리가 신 화자가 되겠습니다. 신발 화자예요. 사이뜰 격, 그리고 신발 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은, 지금, 얘가 제방면이고요. 얘가 이제 벼룩조예요. 벼룩조. 우리가 벼룩이 몸에 있으면 굉장히 몸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손으로 박박박박 긁어야 해요. 그래서 벼룩조자에서 소라는 음이 오고 있고 제방면이 들어가서 손으로 박박 긁는다라는 형상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긁을 소자가 되겠어요. 긁을 소자. 그래서 사이뜰 격자, 신화자, 그리고 긁을 소자.
그리고 이 한자는 이게 먼저 나왔지? 가려울 양자입니다. 가려울 양자. 그래서 지금 이 한자가 기를 양자예요. 기를 양자. 지금 이 병질음을 제외하고는 얘가 기를 양자가 되거든요. 근데 기를 양자에서 양이라는 지금 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병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 주는 질병으로 인한 어떤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려운 것만큼 되게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 모기 물렸을 때 정말 많이 가려고 막 모기가 원망스럽고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득득 긁게 되는 가려울 양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화소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제 발바닥을 긁으면 시원할까요? 아우 시원하지 않겠죠. 사이가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 위를 긁으면은 그냥 맨살을 긁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라는 뜻으로 마음도는 성에 차지 않거나 꼼꼼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룰 때 우리가 격화소양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성에 차지 않는 거. 우리가 막 진짜 맨살을 긁고 싶은데 지금 신발 위를 긁고 있는 거잖아요. 성에 차지 않은 거야. 막 맨살을 긁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꼼꼼하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가 신발 신고 발 긁어야 하는데 꼼꼼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한 접근이 서툴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뜰 겨, 그리고 신화, 그리고 얘는 가려울 소. 그리고 얘는 가려울 양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화소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성에 차지 않거나 혹은 뭔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의미할 때 격화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한자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물 현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거물 현자. 예로부터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죠. 요즘 우리가 접근하는 소는 소고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의 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을 하는 어떤 수단일 수 있었습니다. 소를 끌고 다니면서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끌다 견자입니다. 끌다 견자예요. 그래서 거물 현자에서 음이 비슷하게 와서 현에서 지금 견으로 오고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잘 봐주세요. 끌 견자입니다. 우리가 견인한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끌 견자. 그리고 얘는, 그쵸? 벌레, 그리고 활, 모두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강할 강자. 그리고 얘는 줄부예요. 뭔가를 주다 분데 여기 언덕이 있으면 뭔가 붙기 마련이에요. 언덕에는 흙도 붙고 뭐도 여러 가지가 붙어서 언덕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붙을 붙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그저 모을 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제 뭔가 딱 차납과 같은 것을 뚜껑과 아랫부분을 딱 닫아가지고 뭔가 모이게 하다를 의미하는 한자라고 있고요. 모을 회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견강부회라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뭔가 억지로 이끌어서 뭔가 강한 것에 억지로 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데 그냥 어떻게 막 생각들을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뭐 붙이는 것을 우리가 견강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가져다가 붙여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견강부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의어는 이제 부회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견자, 강할강자, 그래서 붙을부 모을회, 그래서 막 모으고 이끌어서 이제 강하게 뭐 자기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붙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끌견, 강할 강, 붙을부, 모을 회. 그래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여 붙여서 자기의 말이 옳음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억지를 쓸 때, 이치에 맞지 않게 풀어낼 때, 견강부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견, 좋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이로울리. 그 다음 얘는요, 생각사. 아우, 다 쉽다. 신난다. 그쵸? 얘도 오를의. 그래서 견리사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보면은,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아,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보면은, 의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안위와 자기 의리를 생각하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눈앞에 이익을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옳은 것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견리망의와 같은 맥락도 그러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볼견자, 그리고 이롤리자, 그리고 생각사자, 그리고 오를의자. 눈앞에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개견자,
오케이. 그 다음에 말맞자. 좋습니다. 갈짓자. 아이고, 잘 읽힌다. 얘는, 그쵸. 힘을 내대. 막, 진짜 불일듯.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쵸. 일, 노, 자예요. 힘을, 그쵸. 막, 불꽃 튀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노,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견마지로라고 하면은, 그쵸. 견과, 그리고 마가, 즉, 개와 말의 어떤 노력을 의미할 때 우리가 견마지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나 말 정도의 하찮으니, 하찮으니란 말이 중요하겠죠.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뭔가 윗사람에게 내가 사실 할 도리를 다 했어. 뭐 목숨 바쳐 어떤 일을 막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겸양의 표현으로 그 윗사람에게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낮추어 겸양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이고, 자네 덕분에 내가 큰 수고를 덜었어.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견마주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춰 이르는 말을 우리가 견마지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견자, 말맞자, 갈치자, 그리고 일할노자에서 우리가 이제 윗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을 하찮게 표현할 때 견마지로라고 한다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불견자. 좋습니다. 얘는 바로 뭐냐면 이제 벌레이긴 벌레인데 우리가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는 음을 내고 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벌레입니다. 지금 바퀴벌레도 싫고 다 싫지만 얘 너무 싫어요. 모기죠. 모기. 그래서 모기 문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발자인데 지금 여기서 재방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자가 뽑다 발자 혹은 뭐 우리가 뭐 끌다 발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뽑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검검자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를 보고 이제 검을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모기를 잡으려고 검까지 휙 꺼내가지고 훅훅훅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라는 뜻으로 매우 작거나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비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정도 할 것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막 성내어 막 상황은 작은데 자기가 막 굉장히 크게 덤비는 것을 우리가 견문 발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불견자, 모기문자, 그 다음에 뽑을 발자, 그리고 검검자라고 해서 작은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비는 것을 우리가 견문 발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한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불견자. 그리고 이 한자는 물건 물자. 좋아요. 그리고 이 한자는 그쵸. 생자, 날 생자. 그리고 이 한자는 마음 심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물건? 나 필요 없어. 뭐 집에 있는데 뭐 필요하겠어? 막상 가서 보면은 신제품 너무 좋아 보이고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보기 전에는 별다른 마음이 없다가 실제로 보면은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볼견, 물건 물자, 그리고 날 생자, 그리고 마음 심자. 뭔가 물건을 보면은, 그쵸,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개견.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원자거든요. 원이라는 음을 내요, 원. 그리고 얘가 이제 개사슴 록변이기 때문에 뭔가 짐승을 말한단 말이에요, 짐승을. 그래서 원숭이 원자예요, 원숭이 원자. 갈지자. 그리고 얘는 사이 간자. 그래서 견원지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개와 원숭이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개나 원숭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친밀한 관계일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원수지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썼던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수지간이다라는 거 쉽게 연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와 원숭이의 사이란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이렇게 견원지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견묘지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묘지간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사이가 안 좋은 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즉 견묘지간은 개와 그쵸, 고양이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뭐 개와 원숭이 간의 관계도 사이가 안 좋고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 간의 관계도 그리고 동화책 같은 이제 보아서 아시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원수지간을 의미할 때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룰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개견자, 그리고 원숭이 원자입니다. 그리고 갈지자,
그리고 사이 간자 해서 우리가 견원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나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불견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위태로울 위자예요. 위태로울 위자. 그리고 얘는 이를 치자. 그리고 얘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견 위태할 위 뭐 이를 치 목숨 명. 그래서 견이 치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위태로운 것을 보고 그저 목숨의 어떤 나라에 바치는 것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위태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나라에 이제 바친다라는 거죠. 나라에 이제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충의로운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바치다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불견자, 위태로울 위자, 그리고 얘는 이를 치자. 그래서 이를 지자에다가 등굴의 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를 치자. 목숨 명자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서 견위 치명은 목숨을 내놓아 나라의 위태로움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한자, 개견자. 좋아요. 그리고 이한자는 지금 얘가 이제 토끼의 어떤 형상을 본듯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꼬리가 짧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쫑긋하고 이런 토끼의 모양을 이제 본듯 한자라고 하는데 얼추 토끼 같기도 하다. 그쵸? 그래서 토끼 토예요. 토끼 토. 그쵸? 그리고 이 한자는 갈지자. 그리고 이 한자는 싸울, 다툴, 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토지쟁이라 함은 그쵸? 개와 토끼의 다툼을 의미하는 말로 두 사람의 싸움에 제 3자가 이익을 봄을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분명 이제 두 상대가 이제 막 싸우고 있으면은 뭔가 그 싸우는 틈에서 누군가는 그쵸 뭔가 이익을 보기 마련이죠. 뭐 어부지려 같은 뭐 맥락입니다. 그래서 견토지쟁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율지쟁 그리고 어부지리 그리고 뭐 전부지공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동의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쵸 개견자. 그리고 얘는 토끼 토, 그 다음에 갈지자, 그리고 다툴쟁자입니다. 제3자가 두 어떤 싸움에 이득을 봄을 의미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얘는 맺을 결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길할 길자에다가 실사자가 된다라고 있고요. 뭔가 맺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실이기 때문에 뭔가 실로 맺고 있고 그래서 맺을 결자, 그리고 얘는 사람 자자. 그리고 얘는 그렇죠, 풀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서 이제 소를 뭐 뿔과 다른 것들로 이제 풀어 해치는 거죠. 풀해자. 그리고 이것은 지자. 그래서 결자 해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 사건을 만들었어. 그럼 그것을 풀 사람은 누구다? 바로 그 당사자이다라는 거죠. 맺은 사람이 어떤 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결자 해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 바로 결자 해지가 되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맺을 결자, 그리고 사람 자자, 그리고 풀 해자, 그리고 갈 지자 해서 결자, 해, 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한자, 외질결자라고 했죠? 좋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음절의 한자에서 한자를 충분하게 또 보고 오니까 한자가 너무 잘 읽혀서 기쁘시죠? 풀초자, 좋아요. 그 다음 이한자는, 다행행자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달월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옷복자잖아요. 옷복자. 그래서 옷복자의 일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갚다 보여요. 갚다 보. 뭔가 옷으로 우리 몸을 덮듯이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뭔가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보자가 되겠고요. 은혜의 은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초보은이라 함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의미할 때 이렇게 결초보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매질결 풀초자, 그리고 갚을 보자라고 했어요. 다행행자에 이제 옷복의 일부가 오면은 갚을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은혜 은입니다. 결초보은은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으면 이를 때 우리가 결초보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뭐냐면 그쵸 머리를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뭔가 비수빗자잖아요. 뭔가 기운다라는 거, 기울다, 비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울 경자가 되겠어요. 기울 경자. 뭔가가 바르지 않냐고 뭔가 위태 이렇게 기우는 거, 위태 이렇게 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자는 우리 알아요. 그렇죠? 뭐 우리 개세지제라는 한자성에서 공부를 했던 한자이고요. 이렇게 그릇과 같은 것을 풀로 꾹 눌러 그렇죠? 덮는다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을 개자. 그리고 얘는 같을 여자.
그리고 얘는 그지 옛 굿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옛 굿자, 절구 굿자도 이제 보이고 그런데 옛 굿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여구라고 하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만나 잠깐 사귄 것이 마치 오랜 친구 사이처럼 친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 경계, 잠깐 뭐 만나서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옛날부터 그러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오랜 친구 사이처럼 친할 때 우리가 경계 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울 경자, 덮을겠자, 같을 여자, 예, 굿자. 라고 해서 경계 여구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잠깐 만난 사이인데도 아주 오랜 친구 사이처럼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때 우리가 경계 여구라고 한다라고 있고요. 예, 앞에서 보았습니다. 기울 경자, 그리고 얘는 나라 굽자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가을 경자가 아니라 이거 잘못 들어왔어요. 기울 경자예요. 기울 경자, 나라 굽자, 갈지자, 그리고 얘는 그 색자예요. 빛색자. 그래서 아름다운 뭔가 치장함을 의미할 때 우리가 빛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고 하면은 뭐 나라를 흔들 정도의 빛을 말합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양귀비? 예,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다. 나라를 기울 정도의 어떤 미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성지색, 뭐 경국지색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울경자, 나라국자, 갈지자, 빛색자에서 나라를 기울 만큼의 어떤 미인을 의미할 때 우리가 경국지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를 애자고요. 이거 이제 우물정자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밭에 가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갈경자가 되겠습니다. 밭갈경자, 그리고 얘는 위로상, 그렇죠? 밭전자. 우리가 밭을, 우리가 뭐 또 우리 먹을 식량을 내는 이 밭을 위로 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해서 마땅할 당자가 되겠습니다. 마땅할 당자. 그리고 얘는 물을 문자. 그리고 얘는 그쵸, 노비 노자예요. 우리가 밭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음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직접 밭을 항상 실천적으로 가는 종에게 물음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사일은 의당 머슴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뜻으로 모르는 일은 잘 아는 사람에게 상의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어에 대해서는 한자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밭갈 경, 그리고 마땅 당자, 그리고 물을 문자 노비 노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음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 한자는 공경경자죠. 공경경자. 그래서 그러니까 진실굿자예요. 진실로 굿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되라고 매로 때려요. 때리고 다그칩니다. 그럼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경경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말 이을 이자. 그리고 이 한자는 멀다 원자. 멀다 원자. 얘가 원이라는 음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책받침이 계속 진행되어 가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다. 멀 원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갈지자. 그래서 경이 원지라 하면 무엇이냐면은 또 공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또 먼 사이를 의미할 때 우리가 경이 원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경하되. 그쵸? 멀어요. 가까이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꺼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경을 실제로 하면서 거리감을 두는 것도 경이원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 실제로 꺼림을 두지만 공경하는 척하는 것도 우리가 경이원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경경, 말이으리, 그리고 멀다원, 그리고 갈지자에서 경이원지는 공경하되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한자성어 두 번째 시간을 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지금 32강까지 잘 들으셨다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복습의 과정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